없네. 위에다 놓은 게 아니라 계단이 있는 어탑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다 올려놓고 탑 위에다 올려놓고 좀 더 권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장례 기간 동안 관을 모시는 것을 혼전이라고 이야기하고 혼전이라는 것은 그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그 산년상을 치르는 것, 신주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것을 혼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정전 건물이 혼전으로 쓰인 당시분이 이 창녀복을 재건할 때 그때 처음 생겨진 건물이라서 우선 초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영조 인민과 정조 인민이 많이 예전 정치하는 공간이 이 내전 생활하는 공간보다 훨씬 넓어요. 유일하게 창녕문만 정치하는 외전 공간보다 내전 공간이 넓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넓게 만들어져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넓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셨어요. 처음에 같이 시작했었던 그래서 동벌도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처음 이 동벌을 만든 초동에 보면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집복권 건물 그리고 지금 저 뒤에 다른 건물들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 건물들을 다 포함해서 소공들의 처소로 사용됐던 그 지역이 아닐까, 소공들의 처소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는 것. 이쪽에 있지만 규모적으로는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조선 궁궐 안에 남아 있는 왕비 침전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 보물로 지정되는 건물이고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반드시 나를 정한다고 한다. 저희가 관천대를 봤지만 그 관상감이라고 하는 그 관청이 있어서 그곳에서 천문 관측도 하고 점도 보면서 길이를 정합니다. 오늘이 또는 뭐 월요일이 좋은 날에서 결국 그때 그 장례 위기 끝까지 가는 것을 차단한다고 생긴 길이 만든 길이 지금 율곡로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창녕궁하고 정면은 그 돌다리를 만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다리로 이용해서 공주나 왕자의 뭐 되겠죠? 그들의 탯줄과 태반을 물과 술로 100번 이상 씻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100장...